제가 배간자재 판매업을 30년 넘게 해오면서 생긴 노하우를 배간 꿀팁 TV를 통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이번에 알려드릴 것은 현재는 설비하시면서 문제가 없는데 서비스 업계 같은 경우는 보통 뭐 2, 3년 후, 그다음에 관부 챙글 같은 경우도 뭐 짧게는 1년, 길게는 뭐 2, 3년 후. 그리고 이제 엑셀 부서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물이 안 좋은 경우에 뭐 지하수라든가 이런 거 썼을 경우에 주로 이제 5년에서 뭐한 10년 후쯤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첫 번째로 알려드릴 것은 서비스 소켓입니다. 요게 이제 수전구 연결할 때 보통 이제 벽서에 묻혀서 이제 짧아서 연장할 때 쓰는 건데요.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일반적으로 막 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제가 비교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. 이게 왼쪽에 있는 게 수입산이고, 오른쪽에 있는 게 국산입니다. 왼쪽에 있는 게 두께가 2.6, 오른쪽에 있는 게 3.6mm인데요. 그러면 이 두께만 중요한 게 아니라, 그 황동 자체의 소재가 수입산 같은 경우는 그 성분이 안 좋아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통 뭐 1년 내지 2년 지나서 터지는 경우도 있고, 요거 부속으로 하나 잘못 써가지고 갈라지면, 요 배관을 타고 위층에서 밑에 층으로 내려가서 요 경우도 몇백만 원씩 물어주는 일이 벌어집니다. 그래서 이 서비스 소켓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한국이라고 써 있는데요. 이 국산인 경우는 두께도 좋지만 소재가 좋아서 터질 일이 없습니다. 요 작은 거 보통 3전, 4전, 5전, 그다음 7전, 10전인데요. 여기 3전, 4전에는 글씨가 이제 쓸 공간이 없어서 안 썼고 나머지에는 한국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. 그래서 서비스 소켓만큼은 꼭 국산을 쓰시기 바랍니다. 두 번째로 관부채앵글입니다. 보통 이런 경우는 양변기 밑에, 뭐 세면기 밑에 보통 다 설치하시죠? 수전구 밑에 다 설치를 하는데요. 문제는 요번에도 모 업체에서 요거를 팔았는데 여기엔 나사산이 보이시죠? 여기를 너무 얇게 깎아가지고 부러진 게 나왔습니다. 근데 그것도 KS 제품이라고 찍혀는 있습니다. 그런데 부러지는 바람에 보시는 바와 같이 물이 새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부러졌기 때문에 물난리가 났죠. 그래가지고 그 업체에서 170만 원을 물어줬는데요. 그래서 요 관부 챙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한번 하자가 나면은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요런 것만큼은 여기 보시면 요건 스된 관부 챙글이고요. 요거는 이제 대림꺼 관부 챙글인데요. 그래서 요 관부 챙글만큼은 정말 좋은 거 쓰셔서 요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.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요 엑셀 부속 같은 경우 예전에 나온 거는 그래도 요게 그 주물 자체가 두꺼워가지고 그래도 오래 갔습니다. 근데 요즘 나오는 건 대부분 다 수입해서 만들기도 하고 또 이제 깎아온 상태로 들어오기도 하는데 요 안에 요게 뭐냐면 엑셀을 그 안쪽에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건데요. 요게 얇습니다. 그래서 요게 특히 시골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지하수 쓰시는 분이나 또 바닷가 근처에서 사용하시는 분이 많은데요. 이런 경우는 불과 뭐 5년, 10년도 안 가가지고 여기가 사가가지고 부러져서 누수가 되는 경우가 나옵니다. 또한 가지는 주로 양계 하시는 분들이 이 부속을 많이 쓰는데 왜냐면은 요게 액비를 타가지고 물 라인으로 해갖고 이제 쓰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가 액비 타면은 산성 성분이 있어 더 많이 삭습니다. 그래서 더 좋은 게 없는가 찾다가 저희 업체에 와가지고 요 원터치 엑셀 부속을 쓰시면서 이제 하자 나는 요인을 많이 줄였다고 또 수명 자체가 이 엑셀 부속 신줄이 된건 안에가 삭아서 얼마 못 쓰는데요. 이거는 삭을 일이 없습니다. 그래서 양계 하시는 분들이 특히 이걸 많이 쓰고 또 이제 지하수나 바닷가 근처에서 이게 그물 자체가 약간 짠 성분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는 이 부속은 얼마 못 갑니다. 그러니까 꼭 그런 경우는 항상 이 원터치 엑셀 부속 요거를 사용하시면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. 좋으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